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두 번째 금요 찬양 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김웅수 목사님과 찬양팀 그리고 우리 새 반주자 키보드 반주자 김영욱 교 베이스 기타 반주자 이상필 장로님 또 드럼 반주자 김우신 전도사님 우리 찬양팀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반주자가 아주 발륨 있게 반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거의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 좋은 조건입니다. 여러분만 나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에게 알리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알리셔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 드리자 격려해서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말씀에 기도에 관한 세 가지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첫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세상에 70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가까이 하실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능 많은 사람, 재물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권세 있는 사람, 세력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프린스턴이라는 조그만 소도시가 뉴저지에 있습니다. 거기 프린스턴 대학도 있고 프린스턴 신학교도 있고 정말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다운 조용한 도시예요. 프린스턴 시가지 한가운데 하얀 건물에 내소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소 장로교회. 아주 미국에서도 역사가 깊은 수백 년 된 교회. 그 하얀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그 예배당 전면에 바로 이 시편 145편 1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인생은 희망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말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은 누구의 소원을 이루신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경외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로 두려워하다, 둘째로 신뢰하다, 셋째로 사랑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사랑하는 자를 보면 기쁨이 생겨요. 제 아들 딸을 보면 제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손자 손녀를 보면 기쁨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데,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드는 그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이 19절 하반절에 나오죠.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무엇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까?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부르짖는 자에게 임합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를 할 때 테니스를 열심히 쳤었어요. 테니스는 실외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못 칩니다. 저는 목요일 날 테니스를 치곤 했는데 목요일 날 비가 내리면 창문 밖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제 가슴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못 치니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시간이 사라지면 얼마나 아쉽고 서운한지. 테니스를 치는 한 사람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그분이 저한테 조그만 가방을, 뭐 물품을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그것을 선물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가방이 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잘했어야 되는데 아 글쎄 무심결에 한 10불쯤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을 선물을 안 주고 말더라고요. 아니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왜 선물을 주겠습니까? 제가 후회하면서 한 200불쯤 이렇게 불렀어야 되는데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결국 못 받지 말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그걸 주시려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귀한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기도의 사람, 놀라운 기도응답이 체험을, 기적적인 응답이 체험을 했던 사람 중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 사실은 모세의 기도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열 가지 재앙을 언제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셨는가? 그것은 바로 모세가 부르짖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가 다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조용 기도하면 못 들으시는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명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끝장입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시험과 죄악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금요 찬양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주시되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를 모든 시험과 죄악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